다시 일본 여행이 시작되면 어느 도시에 가장 먼저 가고 싶으세요? 저는 오키나와에 먼저 갈 거예요. 이 영상은 코로나 직전에 오키나와 여행 정보를 나누려고 만들었던 건데요. 오키나와에 대한 기본 감을 잡도록 도와주는 영상이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도 지난 여행 복습 겸 앞으로 오키나와 여행을 위한 예습 겸 보면 좋을 거예요. 총 3편으로 나눠 만들었던 걸 묶어서 길지만 이거 한 편이면 정리 뚝딱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오키나와의 위치부터 볼게요. 일본의 남쪽 섬이라고 해서 한반도에서 제주도 정도 거리를 생각했다면 일본 본섬에서 생각보다 떨어진 거리에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인천에서 오키나와까지 비행시간이 2시간 10분 정도인데 도쿄에서 오키나와까지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리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키나와가 일본이 된 건 150년도 되지 않았어요. 1879년까지 류큐 왕국이라는 독립국가였습니다. 류큐는 유리구슬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처럼 예쁜 나라였죠. 그러다 일본 메이지 정부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합병됐습니다. 우리와 역사가 비슷하죠? 다르다면 일본이 전쟁에서 패한 1945년에 미국으로 통치권이 넘어가서 미국령이 되기도 했고요. 다시 1972년에 일본에 반환됐습니다. 역사가 이렇다 보니까 일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완전히 열대지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따뜻한 남국의 분위기가 넘칩니다. 맑은 바다, 야자수, 느긋한 분위기. 여기 정말 일본 맞나요? 미국으로 통치권이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적지 않은 미군이 주둔합니다. 그래서 미쿡스러운 분위기가 있는데요. 특히 오키나와 중부 서해안 지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스팟은 오키나와 여행의 필수 코스 아메리칸 빌리지. 이곳 카페 투어 명소로 뜨고 있죠. 예전 미군들이 살았던 주택을 개조한 미나토가와 외인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은 일본. 특유의 감성이 골목골목에 숨어 있고요. 무엇보다 오키나와의 전신인 류큐만의 풍경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가시면 곳곳에서 붉은 기와 시사 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공항, 모노레일, 거리에서 전통 음악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오키나와의 본 모습이구나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풍경을 녹여 하나의 분위기로 만들어낸 오키나와 특유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여행 가시는 분들이 이 점을 꼭 느끼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오키나와를 크게 6지역으로 나눠서 여행 실패 확률 줄이는 핵심만 콕콕 집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한 번에 다 다루자면 너무 길어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항과 가까운 나하와 남부 먼저 살펴봅니다. 나하, 오키나와의 중심, 나라로 치면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공항이 있고 관청이 있고 류큐 시절에는 왕이 살던 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연보다는 도시, 사람 냄새 나는 골목이 좋다면 나하가 좋습니다. 버스 타고 이동할 뚜벅이 여행자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오키나와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대중교통이 열악해지는데 나하는 모노레일인 유일레일도 있고 버스도 비교적 잘 돼 있거든요. 또 아메리칸 빌리지와 함께 거의 유일하게 이자카야 등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밤까지 알뜰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도 나하가 어울립니다. 주요 관광지는 국제거리와 슈리성을 들 수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건 작년에 슈리성이 화재로 전소되었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 명소 국제거리. 이 국제거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나하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임은 틀림없는데요. 그런데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 말 그대로 관광객을 위한 장소예요. 자, 서울에 와서 명동만 헤매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명동에서 쇼핑만 하다 돌아가면 과연 서울을 제대로 즐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제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짝만 맛보셔도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저는 국제거리보다는 국제거리를 중심으로 가지친 골목 여행을 더 추천합니다. 우키시마 거리, 뉴파라다이스 거리, 스보야 야찌문 거리 등 골목골목으로 들어가 보세요. 관광색은 지우고 아기자기한 감성은 살아있는 작은 가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포장마차 거리에서 생맥주 한잔 시원하게 들이키고요. 현지인들도 이용하는 이자카야에 가고 싶다면 국제거리 쪽보다는 쿠보지라고 불리는 이 근처 가게들이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근처에 현청도 있고 나하시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오피스 지역이라 아무래도 현지인들도 가깝게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 외 중심지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옛날 류큐 왕국의 별장이었던 시키나인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붉고 웅장한 슈리성과는 분위기가 다르지만 슈리성이 전소돼 오키나와의 전통 풍경을 못 보는 것이 아쉬운 분들이라면 가셔도 좋을 거예요.
남쪽은 공항과 가까워서 첫날이나 마지막 날 드라이브 코스로 참 좋습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331번 도로는 오키나와에서 손에 꼽히는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거든요. 하이라이트는 니라이카나이 다리. 옛날 오키나와 사람들은 바다 건너 저 멀리 신들이 사는 섬 니라이카나이가 있다고 믿었대요.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상상한 더 아름다운 섬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니라이카나이 다리를 건너며 잠시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S자로 굽이치는 다리로 길지는 않지만 내려오는 동안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남쪽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마치면 근처 카페에서 티타임을 가져보세요. 높은 산에서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카페, 바다 곁에서 조용히 쉬다 갈 수 있는 카페, 취향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보너스 타임은 공항 옆에 세나가지마. 오키나와의 산토리니로 불리는 우미카지 테라스는 요즘 핫플입니다. 일본 본토에서도 줄 서서 먹는 팬케이크 집 등 맛집도 가득합니다. 오늘은 중부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에 앞서 우리가 이용할 대표 도로를 간략히 살펴볼게요. 물론 목적지가 어디든 어떤 도로를 타고 이동할지는 내비게이션이 최적 경로로 안내해주겠지만 내가 달릴 길을 알고 가면 보이는 게 다르겠죠? 중북부로 올라갈 때는 크게 오키나와 자동차도 또는 58번 국도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고속도로로 이동할 때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빠릅니다. 나하 IC에서 고속도로 종점 교다 IC까지 약 60km. 통행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1,020엔입니다. 58번 국도는 서해안을 따라 놓인 길인데요. 오키나와 여행의 주요 스팟을 대부분 관통하기 때문에 나하를 출발해 가까운 곳을 하나 둘 들르며 천천히 중북부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이 길을 달리게 됩니다. 58번 국도는 오키나와 중간쯤에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계속해서 해변을 따라 만자모, 유명 비치와 리조트 등을 지나는 길과 오직 북쪽으로 빠르게 가기 위해 새로 놓인 58번 국도가 있습니다. 중부 서해안. 서해안은 오키나와 여행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편에서 오키나와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오키나와 중부에서 그 특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이쪽에 큰 미군 기지들이 있거든요.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곳은 카페 여행 명소 미나토가와 외인주택단지. 옛 미군들이 살던 주택을 개조한 곳이에요. 그들이 떠나고 빈집으로 남아있던 곳에 수년 전부터 개성적인 가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핫스팟으로 부상했습니다. 예쁜 카페, 감성 돋는 샵이 많아서 사진, 쇼핑, 커피와 달다구리 좋아하는 분들은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다음은 아메리칸 빌리지. 여행객을 위해 각 잡고 만든 관광지로 리조트, 해변, 맛집, 관람차, 온천 등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낮에도 예쁘지만 저는 아무래도 늦은 오후 저녁 시간을 더 추천하는데요. 우선 오키나와에 왔다면 선셋 한 번은 봐야죠. 그리고 밤까지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중북부로 올라갈수록 저녁이면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고 한가해지는데 아메리칸 빌리지는 꽤 늦은 시간까지 북적북적하거든요. 서해안이 좋은 이유 또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유명 절경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한 번은 보셨죠? 만자모, 잔파 미사키 등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절경도 서해안에 있고요. 류큐무라, 비오스의 오카 등 테마형 관광지, 요미탄 도자기 마을, 옛 성터 등 조용한 산책 명소도 이 일대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오키나와는 동서남북 모든 바다가 예쁘지만 바다 역시 서해안이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최고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름난 이쁜 바다가 서해안을 따라 쭉 늘어서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여행지로 개발되던 시절 처음 지은 리조트들도 전부 서해안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여행의 목적이 바다라면 서해안에 있는 바다, 휴양이라면 서해안에 있는 리조트들 중 한 곳을 고르면 무난합니다. 중부 동해안.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동해안. 주요 관광지가 서해안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서쪽에 비해 인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다의 아름다움이 밀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오키나와 바다는 동서남북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서쪽이랑 북쪽은 우리나라 제주도 느낌의 에메랄드빛 맑은 바다를 주로 볼 수 있다면 동쪽이랑 남쪽은 동해처럼 망망한 바다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동쪽 바다가 그렇습니다. 동해안 여행의 중심은 동쪽 작은 섬들을 따라 이어진 해중도로. 다리가 아닌 육로로 섬들을 이어서 이 길을 달리는 동안 마치 바다 위로 달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요. 동쪽 끝에는 예쁜 비치들도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처음이 아니라면 동쪽 지역 숨은 명소들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제 오키나와 여행 애정템인 성터들도 좋고요. 기타나카구스쿠 마을에 숨어있는 맛집들을 방문하는 것도 좋아요. 어린아이와 함께라면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추천합니다.
오키나와에 처음 가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키나와 감잡기 3탄, 오늘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전에 남쪽과 중부를 살짝 복습하자면 나하, 공항이 있는 오키나와의 중심, 제주도로 치면 제주시 같은 느낌입니다. 남부는 반나절 드라이브 혹은 카페투어 힐링코스로 좋습니다. 중부는 여행의 꽃, 볼거리도 가장 많고 비치도 많아서 여행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제 북쪽인데요. 오키나와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한산해집니다. 물론 북부의 관문인 나고시는 그래도 도시스러운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 지역을 통과하면 바로 청정지역으로 진입합니다. 인적은 줄고 한적해지고 자연은 더 깨끗해져요. 한 6, 7년 전만 해도 제가 혼자 오키나와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키나와 현지 친구들이 핸드폰 잘 안 터지는 곳이라 걱정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물론 지금은 핸드폰 잘 터집니다. 와이파이도 잘 터집니다. 북부는 모토부반도와 얀바루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4박 5일 이내의 짧은 여행은 얀바루 지역은 스킵하고 모토부반도까지만 여행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모토부, 청정 시골이라고는 했지만 추라우미 수족관이라는 오키나와 여행의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이지만 도로도 잘 놓였고 노선버스도 제법 잘 갖추고 있어요. 추라우미 수족관, 대형 고래상어가 있는 그곳. 가족 여행객들 중에는 이곳이 오키나와 여행의 목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힘들잖아요. 여행 내내 울고 보채던 아이가 대형 수족관 앞에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여행 피로가 싹 풀린다는 부모님 간증이 한둘이 아닙니다. 추라우미 수족관은 해양바 공원이라는 큰 공원 안에 자리해 있어요. 공원이 워낙 넓어서 더운 날 걷는 건 무리지만 선선한 계절이라면 살짝 둘러보세요. 그 옆에는 비세후쿠기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태풍을 막기 위해 심은 수령 300년 후쿠기나무 천구루가 가로수길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작은 마을이 있고요.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빌려 라이딩을 하거나 관광용 물소차를 타보는 것도 좋습니다. 티타임을 즐길 수 있는 예쁜 찻집도 있어요. 오키나와가 류큐가 되기 전 부족국화 형태의 세 개의 나라로 있던 시절에 지어진 성터입니다. 지금은 허물어져서 흔적만 남은 정도지만 운치 있는 산책 코스로 좋고요.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도 아름답고 겨울에는 벚꽃 축제도 열립니다. 오키나와는 따뜻해서 1월 말, 2월 초에 벚꽃이 펴요.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코오리대교. 오키나와 본섬 내에서는 코오리대교 물빛이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예쁩니다. 특히 맑은 날은 투명도가 더 높아지니까 하늘이 맑으면 여기부터 가세요. 오후보다 오전이 더 예쁘고요. 그 외 무슨 과일파크, 동물파크 등 여러 관광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리 추천하지 않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넘어갑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라면 다른 후기도 찾아보세요. 모토부반도는 자연이 깨끗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카페들 놓칠 수 없습니다. 크게 두 개의 테마로 나눠볼게요. 바다와 숲.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나 바다 근처에 있는 예쁜 카페는 단연 오키나와 카페 투어의 핵심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곳은 카지노우 아네타이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고쿠. 바다 근처에 온더비치 카페도 좋아요. 그 밖에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숲. 오키나와 하면 바다가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숲 결코 바다에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카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조용한 곳에서 오키나와의 푸름을 느껴보세요. 특히 이즈미라는 지역에 카페가 많답니다. 대표 장소는 야치문키사 시사엔. 그런데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필수 코스처럼 돼버린 곳도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더 좋은 장소들도 많거든요. 자연과 어우러진 오키나와의 카페나 식당에서 돈을 지불할 때면 저는 이건 음식값이 아니라 내가 느낀 행복에 대한 대가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키나와에서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또 남들 가는 뻔한 장소만 똑같이 따라다니지 말고 천천히 여러분만의 오키나와를 만나보세요. 이곳의 작은 카페나 식당들은 저녁시간이 되기 전에 문을 닫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 곳은 많다 보니 저는 오키나와 여행 중 모토부 지역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묵고 오고는 해요. 얀바루는 지명은 아니고요. 오키나와 북부의 풍부한 산림 지역을 얀바루라고 부릅니다. 얀바루 숲, 얀바루산 식재료, 아마 여행 중 심심치 않게 얀바루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오키나와 내에서 식재료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고요. 대부분 숲이고 이렇다 할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찾는 경우는 드문데요. 중부편에서 소개한 58번 국도가 얀바루를 지나 오키나와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도로 드라이브 코스로 좋아요. 잘 닦인 길, 서쪽은 바다, 동쪽은 숲. 북쪽 끝 해도 미사키에 닿으면 산호절벽과 드넓은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트레킹에 관심이 있다면 다이세키 린잔, 히치 폭포, 후레아이 맹그로브 숲 등 트레킹 코스도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오키나와를 살펴봤습니다. 복습이 되셨나요? 다시 오키나와에 간다면 여러분은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